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탄 회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C예요? MC 하세요. 누구야? MC 해봐. 아니, 한번 해봐. 내가 궁금하다. 한번 해봐. 진짜 오프닝 할게. 자, 오프닝 할게. 네가 여기 앉은 운명이야. 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회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색다른데? 자, 이렇게 해주세요.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아니, 더 해요. 막 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 촬영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약간 지금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고 오늘 아. 뭔가 이렇게 딱 뭐 마시면서 할 것 같긴 한 아. 그런 느낌이 솔직히 네. 뭐 뭘 마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건전하게 건전하게 맥주 한 잔. 건전한 맥주. 자, 그러면 일단 뭐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식. 이거 띵동 누르면 됩니까? 자, 띵동. 아, 띵동 누르면 음식이 들어오는 건가요? 준비가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미션을 통과해야 돼. 와, 진짜? 이게 뭐죠? 어떤 미션인가요? 어떤 미션인가요? 달리는 방탄인가요? 댄스 타임. 아, 댄스 타임! 아, 댄스 타임! 아, 통과! 어, 형아, 뭐 메뉴가 없네. 아, 메뉴판이 있구나. 메뉴판이구나. 자, 그럼 드링크부터 시킵시다. 드링크! 자, 우리 하나 뭐 뽑아볼까요? 뭐? 건배 제2구호를 만들어보자. 건배 제2구호를 만들어보자. 오, 골수 아니야. 오, 야,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야. 있어요, 어딘가? 다 좋아. That is put in here. 계란말이. 어제? 계란말이. 여러분, 건배 제2구호를 일단 만들어야 돼. 이게 처음 시작을 알리면서도 마지막 끝을 알리는. 네. 일단 저 둘 좀 집중 좀 시켜주세요. 예, 집중하고 있어요. 건배 제2를 뭘로 할 것인지. 건배 제2. 각자 아이디어씩 내보세요.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짠 하는 게 어떤가. 간단하게 짠. 뭔가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아, 좀 짠한데. 저도 그냥 진이 말도 조금 간단하게 으 이거 이런 거 하죠. 아, 좋죠. 뉘앙스로 승부 보겠다. 으 합시다. 그치. 으, 그 안에 형. 모든 인생의 희열하게 다 담겨 있어. 오. 슬플 때도 으, 화날 때 으, 기쁠 때 으. 자, 우리 방탄소년단의 짠 고원은 으입니다. 각자 감정을 담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쵸. 하나, 둘, 셋. 으! 야, 근데 파이팅이 넘친다. 파이팅 넘쳐. 마음에 들어. 저희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이제 그쵸. 그 회식 나갔을 때 그렇죠. 막 우리 나가서 식당에서 보면 막 어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서 기분이 색다른데요. 어, 파이팅 넘쳐요. 내가 볼 때는 이 구호. 잘 먹겠습니다. 먹어야지 먹어. 어, 지금 음료 왔어. 어, 왔어. 뭐. 이거 어떻게 먹은 거지? 맛있게. 어, 지금 거의 최초 아닌가요? 최초제. 여러분, 지민이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민! 자, 뭐부터 먹어야 되나? 음식 하러 갑니다. 오, 야, 기가 막힌데? 자, 여러분, 이제 음식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뭘 먹어야 돼? 일단 먹어요. 방송 너무 잘 알아. 말은 진행할랬지. 방송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 아, 맛있다. 아, 맛있네. 이제 우리 다음 거 뽑아볼까요? 아, 이때면 우리 앨범도 다 공개됐을 때구나. 야, 우리 앨범 진짜 장난 아니더라. 나도 듣고 싶다. 아, 장난 아니지. 아니, 공개됐을 때야 이미. 지금 여러분,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 지금 1위를 찍고 있잖아. 와, 여러분 지금 핫백 지금 8위나 돼요? 와! 저희가 유지가 1위를 했답니다. 와! 저희가 맞춘 이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까 우리 우승 1위 한 번도 안 해봤어. 와! 아, 이제 생겼어. 일단 뭐든 잔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래. 자, 여기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만잔 아니야, 이거? 형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이 방송 앞에서. 하나, 둘, 셋. 아, 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희가 또 뽑아야죠.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고 무엇을 했나요? 여행! 그쵸, 우리가 또 여행 기획자 누구였죠? 김대형. 와,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허비야, 내가 정 없이 부른다. 김대형. 저희가 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예, 어디로 갔었죠? 우리 가평에 청평 좋죠. 청평이었지. 놀러 갔다 왔었죠. 한번. 우리 태영군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긴 팬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기획했습니다. 저희 가서 뭐 했는지.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 방탄이들과
이렇게 지금 시간 있을 때 같이 추억을 보는 저희가 또 뭐 했죠 우리가? 첫날에는 가자마자 고기를 꺼먹었죠 우리가. 아 고기 꺼먹었지. 가자마자 방을 정했죠. 아 방정했지. 아, 그 에피소드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아 방정했지. 뭔지 말해주세요 지민 씨. 네? 왜 본인이 안 말하고 넘기세요? 아, 말해주시는 거. 아,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준 걸로 만든 사실 저희가 합니다. 이제 방정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방을 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사람 순서로 들어가서 자는데 네 명이 똑같은 방을 고르면 네 명 들어가서 자자. 그냥 컴파이 네 명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방이 총 세 개였죠. 네 개, 네 개. 근데 이상한 게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뭐, 나눠지긴 했어요. 근데 저하고 진영이 같은 방에 걸렸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이 나머지 다섯 명이 아니 허병 빼고 호석이 형이 호석이 형 빼고 이제 개인 방을 썼고 이제 좀 약간 중간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네. 저랑 정국이 이제 RM 형, 슈가 형 4명 들어왔었죠. 4명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용서해주기로 하고 두 방으로 나눴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남친을 보면서 그 도구리를 누가 감당할지 저 포자 모르겠다. 아니 네 그래서 어, 내가 많이 받았어. 아니 내가 얼마나 촬영장에서 느꼈어. 확실히 이렇게 데시벨이 좀 작아지겠어. 남준이가 그때 누가 썼죠? 정국이가 썼나? 그죠? 정국이가 다음 날 정국이가 이틀 밤을 자는데 정국이가 방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거실에서 제가 혼자 잤어요. 정국이가 무속말로 와 이거 못 자겠어요 이러면서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저거. 그런 거 없어요. 아 만들어내줘. 아 싶어. 아 이거 벌짱 이거. 아 한 잔 마셔야 돼. 이거 벌짱. 나 소주 가야 너. 뭔지 알아요? 정작 우리 이렇게 놀러 간 얘기는 거의 뭐 방금 놀러 간 얘기는 뭐야? 야, 진짜 이제 방 얘기 있어요. 이제 방 얘기. 자, 갑자기 내 코골이가 왜 나와?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아, 나 지금 고기 꺼먹고 슈가 형이 맛있게 요리해주고. 에피소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단체 배탈 나는 거. 아, 그지. 맞아, 배탈. 밤에 이제 숯불에 고기를 굽다 보니까. 겉은 다 익었는데 속이 덜 익었던 거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우리 아니 나는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나 굽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막 먹여줘. 먹여줘요. 너무 맛있긴 했었어요. 맞아. 맛있긴 했었어. 그러니까 맛있었어. 밖에서 구우니까 어둡잖아. 그러니까, 안 구웠던 거네. 나의 고구마도 한 칼 했지. 고구마 안 아니, 싸가지고. 아 그래 이거 있네. 고구마를 얘가... 한 겹만 나 은박지 한 겹만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왜 원래 뭐 아니 은박지가 타면 된다고 아니야? 은박지가 타는 건 처음 봤어. 은박지가 녹고 있더라고. 아 그 인형 뽑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뽑냐? 아 인형 뽑기 어려워.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심하게 네, 좀 심했어요. 좀 심하게 이거 아구 힘이 약했어. 제가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았어요. 지민이가 착하지. 그거 뽑았으면 누구 줄라 그랬어? 네? 또 내 생각하면서 또 나지 인마 왜 너야? 형 내 만 원 뺏어 갔잖아요. 다시 싸자 대주요 아마. 짜나고 질문 좀. 아 어쨌거나 지금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아 호비 올라온다. 호비 파운데이션을 뚫는 분들. 아 온다. 올라온다. 홍익입니다. 내가 봤대. 야 지금 다 못해. 이거 다 못해. 이거 이야기 하다가 중간 중에 다. 여러분 절대 과음한 게 아닙니다. 나 알았어. 빨리 뽑아요 형. 늦기 전에 빨리 뽑아요. 방 뽑았어. 오 지금 주황 색깔 꺼내셨어요. 와우 이거 자몽의 술 아닙니까? 오.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완전 그거 같았어. 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아직까지 못 살렸죠? 뭐죠? 자, 질문 SNS에 올렸던 슈가 생일 갑자기? 케이크 디디아가 있다면? 아.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중요한 머리 공기가 안 돼.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 개수가 달랐어요. 아 기분 나쁘겠네. 아 근데 슈가 난 슈가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준비해왔는데. 그렇지. 야 케이크 초 뽑은 애 누구야? 저. 그럼 너도 먹어. 나 맥주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 와 이거 맛있네. 제가 혼자 마이거 얘기야 지금 쟤. 너 아까 밥 안 먹었어? 야 다음. 다음 질문. 종과 말 좀 해봐. 다음 질문 너가 좀 대답 좀 해봐. 다음 질문.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자.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종과. 자 앞으로 1년이라면 저 내년 한 뭐 저 한 4월까지. 콘서트 하고. 저희 노래 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저는. 태화 너 오른쪽 얼굴. 아, 나 뭘 그래 너 근데. 뭐야? 또 토탕이 코스프레하고 있어 왜? 네, 야 일로 와봐. 뭐야? 오. 뭐가 문제야? 네.
다음 질문 열어주시죠. 요즘 네. 좋아하는 네. 옷 스타일을 아. 말하고 오늘 입은 내 의상 점수를 매겨본다면. 아, 자, 이거는 이건 뭐 한 명씩 가죠? 한 명씩 가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오. 인터넷 23,000원. 아, 한 잔 마셔야겠네. 23,000원인데 슈가 패션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점수 저는 이 패션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 역시 패션에 그럼 10점 만점이면 10점 만점에 저는 8점. 10점 만점에 8점. 2점은 왜 못 주세요? 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10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8점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네, 진영하시죠 이제. 자, 그럼 제가 2점이요. 어, 이거 저번에 정고기가 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어요. 형! 진짜. 와, 레이어드 대박이네. 아니. 어, 진짜야? 아, 붙어 있어?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습니다. 와, 레이어드 킹이네요, 형. 솔직히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옷을 입고 갑니다. 옷장을 단 한 번도 둘러보지 않고 옷장을 열었을 때 오늘 저 옷이 보인다 그럼 그 옷을 입고 갑니다. 투하 피디이군요. 저 항상 입고 다니길래. 우리 남준 씨. 요즘 남준 씨 패션 되게 홀락이에요. 홀락이. 아, 불어야 될 건데 한번 불어주시죠. 한번 부르시죠. 아, 근데 형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공항 다닐 때는 항상 연락이 와요. 어, 근데 형은 진짜 옷을 잘 입는 거 같더라고요. 야, 한번 더 부르시죠, 호루라기. 근데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형은 네, 원래 남준이 형 같은 경우는 김데일리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패션 하면 남준, 남준 하면 패션. 그냥 편하게 입고 있고요. 네. 이 호루라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요즘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수, 남준 점수.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오, 오, 진짜요? 네. 최고점 주신 거예요? 최고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요? 아, 화려하게 장미꽃을 입은 김태형 씨. 이 친구도 굉장히 한결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와. 오. 자, 뭐야? 뭐야? 준비했어?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안 입고 있었어요? 네. 제일 귀엽다. 어, 태형 씨 잠깐만요. 와, 야, 벨트 뭐야? 벨트 엣지바. 벨트 포인트 뭡니까? 어, 잠깐만. 아. 요즘 씨가 선물 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요즘 벨트가 길게 나와서 이렇게 약간 하면은 멋있는데? 벨트 사이즈 안 줄인 거 아니야? 역시 그 뭐냐 그 사극에서 무사 역할 맡은 사람 다릅니다. 야, 칼 뽑는 것처럼 제가 칼을 많이 배웠지만 영화에서 칼을 한 번도 써본 거 같아. 한번 뽑아주세요, 칼처럼. 많이 빨개졌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네. 자, 제가 옷을 괜찮아요? 이거 가성비 장난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68,000원. 68,000원. 친구 역시 패션 가서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 뭐가 약간 태권도 띠 같은데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 네. 굉장히 좋은 패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패션 좋아. 오늘 약간 멋있어요. 지금 갈가을해. 봄이긴 한데. 그러니까 봄인데요? 날씨 많이 풀렸어요. 네.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태형이 10점. 오.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뷔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원래 8점이었는데 칼 뽑는 데에서 인상 깊었기 때문에 1점 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정 남았는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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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좋아. 오. 굉장히 맞았는데. 오. 패션은 일부정 하나. 네. 자, 아, 재혁 씨. 아, 저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스키니하게 해봤어요. 아, 스키니 좋죠. 네. 그렇게 포인트입니다. 와, 재혁 씨. 네. 근데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단정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저는 오늘 또 좋은 자리잖아요. 네. 다 같이. 평소 스타일과 네, 다르게. 구석이 형이 옷을 진짜 잘 입죠. 잘 입는 거 같아요. 잘 입어요. 와, 날라다녀요. 저 패션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저 인터뷰할 때 네. 개인적으로 네. 옷 입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굴까요? 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재혁이라고 알았고 아림이 형이라고 뽑았어요. 아니, 재혁과 아림이래요. 아, 그래요? 재혁을 안 뽑고 아림이 형이라고. 아니, 사실은 재혁이 형을 뽑았어요. 어, 예. 얘는 뭔데? 하만하게. 아, 냄쥬! 오, 냄쥬! 형 마시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나랑 왜 짠을 해? 형 마시라는 거야. 같이 마시라는 거야. 제 형 점수를 안 줬습니다. 6점 드립니다. 어? 왜? 왜요? 저는 평소에 제일 화려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스키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도토리가 막 안 가지고 어, 맞아! 아, 그게 빠졌네. 아,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아, 많이 실망스러운데 제이홉? 너무 화렸어. 저번에 제이홉 아닌데 오늘 다르잖아. 오늘 제이홉에서 오히려 이제는 너무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려한 게 더 무난해 보여. 맞아. 깔끔하고 좋아. 깔끔하게 입으면 저거 안 돼. 너무 못 뿌렸네. 이렇게 보여요.
그런가요? 네. 지민이. 네, 저는 안 입던 가디건을. 와우. 오랜만에. 오늘 지민 씨의 착장이 약간 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깔끔한 그 대학생. 저 목 목은 일부러 자른 건가요, 저거? 네. 목도 이거요? 목도 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 제 고려도로 이 과거와 지금 누가 가장 발전했나? 이 지민 씨 아닌가? 와우. 아, 지민 씨. 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지민 씨가 요즘 굉장히. 네, 좀 저도 이제 RM 형처럼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지민 씨 10점 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아우, 좋아요. 전 지민 씨 8점 드립니다. 제가 아우. 굉장히 입고 싶은 스타일이죠. 우리 정국 씨. 정국이는 항상 뭐 귀엽다. 아, 정국이 스타일 진짜 많이 가네. 정국이 10점 진짜. 정국이 10점 너, 오늘 진짜 잘해봤어. 너 오늘 진짜 한글 같아. 너 진짜 짱이야. 안무할 때랑 똑같은 거다. 야,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후드핀이랑 똑같은 걸 사냐? 근데 후드핀인데 똑같은 아니 형 똑같은 백장인데. 정국이 스타일 진짜 많이 가네. 오, 아니 진짜 형 언제 정국이가 코트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정국이 라이더 입으면 지금 몸이 딱해서 와 장난 아니야. 난 살면서 팬분들도 가장 놀랐다니까요. 우리 정국이가 코트를 입었네. 난 살면서 정국이가 슬랙스 입는 슬랙스 살려고 하는 적은 처음 봤어요. 슬랙스 살려고. 정국이 그 옛날에 알라딘 바지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바지. 저는 정국이한테 가장 감동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정국 씨 기억나세요? 혹시 약 2주 전에 정국 씨가 MA1을 가끔 입지 않습니까? 네, 그죠. MA1 안에 MA1이 좀 짧잖아요. 네. 그 안에 롱 셔츠를 레이어드 해서 와! 와, 나 진짜 감동했잖아요. 아, 그래요? 오, 감동할 일이야? 진짜 와, 종국이가 원래 보통 티 한 장 입고 그냥 이렇게 네. 그냥 걸치지 않습니까? 너무 진심인데요, 지금. 아, 나 진짜로 초췌. 아, 이거 감동할 일이야, 근데? 아, 아니야? 멋있어. 나 지금 네, 봤어. 사실상 거의 약간 요즘 폐완 몸 아닙니까, 진짜? 폐완 몸. 지금 푸시업 하루에 240개씩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스쿼트는 몇 개씩 하죠? 240개를 한다고요? 네. 스쿼트는 별로 안 해요. 나 이 팔 굽혀펴기 240번도 안 하는데. 이것도 240번 안 하는데 이거를 240번 한다고? 자, 바로 다음 질문 뽑아주시죠. 2017년은 BBMA, AMA 연말 무대 대상 단일 앨범 최고 판매량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는데 이것들이 가져온 것이 있다면. 물론 나는 BBMA 때는 안 그랬는데 AMA 끝나고. 그렇죠. 되게 나는 그날 딱 무대 한 날 샤워하다 울었어. 오, 오 이 형 감성적이야. 됐다 이래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고 막 내가 상상하던 것들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었어가지고 샤워하는데 막 앞으로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거기까지 가니까 A맹에서 그런 무대까지 받아보니까 약간 솔직히 약간 허무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가 목표로 하던 것들보다 더 많은 거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우리도 얘기했었지만 뭐 약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나 뭐 그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한 차례의 어떤 그런 우리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울기도 하고 서로 막 지나보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뭐 리더로서도 그렇고 그냥 혼자 저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앨범이 나왔겠지만 다 앨범이 이게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뭔가 높은 걸 이뤄서 이제 아 이제 뭐 하지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남들이 못했던 거를 남들이 가지 못했던 곳에 갈 수 있는 그냥 저는 그런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문을 열었다고.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더 이걸 할 거고 네, 음악을 할 거고 무대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허무하네? 이제 어디로 더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저 한 명이라도 제가 힘을 못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좀, 형 이제 솔직히 뭐 좀 무덤덤해요라고 할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래도 이렇게 텐션을 올려주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스스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전화 한번 했었잖아요. 너랑? 네. 아 그렇지.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 막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네. 그냥 제가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때 형하고 얘기하면서 들 생각은 민망했었잖아 되게. 네, 오히려 AMA 갔다 와서 우리가 과도기를 너무 큰 걸 얻어서 아. 힘든 시기를 겪게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큰 걸 얻어가지고 그치. 근데 오히려 그 과도기를 겪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앞당겨지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잘 된 거지. 네,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형이랑 전화하고 나서 뭐 이제 나도 이제 뭐 성적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1, 2월 작업하고 막 정신 없는 와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시작을 했지까지 가더라고요. 돌아. 그냥 되게 음악 좋고 그냥 무대 좋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되게 막 다음 앨범은 막 더 잘 돼야 되고 막 뭔 더 잘 돼야 되고 뭔 더 잘 돼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번 계기로 난 나도 되게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 다음 질문. 다음 좋아?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다면? 오 막내라서 막내 탔어요. 지금 막내 지금 막내 지금 술 담고 있어요. 나 오늘 술 담아서 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힘든 점. 근데 그런 생각 드네요. 막내가 이 자리에서 막내라서 뭐 때 뭐가 힘들다 이런 걸 좀 편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솔직히 얘기 좀 해줘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형이 푸시업 할 때마다 너 맨날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야 진짜 대놓고 말해봐. 까말 아니 내가 우리 없다. 잠깐만. 아 그래 요즘 힘든 거. 아니 저는 막내라서 불편한 건 딱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막내라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형들이 형 저는 이제 동생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죠. 형들 편하고. 야씨 우리라서 그런. 그러니까 얘는 왜 갑자기 대부로 하고 있냐 갑자기 갑자기 대부로 하는데 자 다음 거 뽑아볼게. 야 이거 맞네. 넥스트 퀘스천.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있다면? 스스로 하고 싶은 아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믹스테이크. 그쵸. 아 그쵸 형들 뭐 다 그렇겠죠. 믹스테이크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의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했던 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거죠. 저도 뭐 그 저도 이제 망고풍 수술 하고 4일 만에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 빼자마자 작업실에 나왔을 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스스로도 하고 싶고 좀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형이 가사를 다 이번에 거의 다 가사를 진짜 많이 써줬잖아요. 이번 앨범은 거의 우리 많이 친 거 같아요. 저 보니까 가사를 너무 이 와중에 해줬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오가면서 진짜 가사 이번에 되게 좋은 거 같다고 오가면서 항상 봐요. 그 보컬 유닛 가사를 되게 좋아해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나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 가사를 좋아했어요. 부르면서도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우리 곡 가사를 형들이 써줘서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팀이니까 형들이 쓰는 가사는 우리가 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도 이러면서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게 있다니까. 2, 3년 동안 이제 막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이제 그냥 진짜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앨범에만 안 실렸지 곡이 진짜 이만큼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달라고요. 그래 발로 하나 형 좀 줘요. 짐이 써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겠어. 아니 나는 주면 주지. 달라고요. 아니 진짜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받는 거를 멤버들이 써준 곡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진짜 제가. 아니 고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냐면 내가 지민이 스타일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은 형이 더 잘하긴 하잖아요. 알면서 멤버들이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줄게. 태형이 고친 거 줬어. 오 이거 잘했어. 제가 태형이랑 저희 회사 이제 프로듀서 그 형님 하나랑 이제 그 형님 비슷한 이제 태형이 작곡한 걸 이제 들려줬는데 잘 들어요. 저 되게 듣고 아니 뭐 태형이 네. 멜로디 잘 쓰는 거 예전에 잡아줄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듣고 되게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내게 정리 조금해서 내도 되겠다고 되게. 근데 웃긴 게 야 이거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형 제대로 녹음하면 야 이거 제대로 좀 다듬고 제대로 녹음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형 이거 제대로 한 건데 야 나도 어떻게 몰랐다 그래 자 다 있던 줄 알았지.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저 정준 씨 어떻게 다릅니까?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작년에가 뭐 형들도 다 알겠지만 작년에가 진짜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정국이가 좀 많이 너무 일찍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 이제 정체기를 정국이가 겪는 것 같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고 15살이었으니까 날 볼 때가 저는 솔직히 저니까 내가 뭐
난데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게 두 눈을 보는 것도 없고 난 나니까 그래서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정국이 자자자 다음 거 뽑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요. 멤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와우. 저는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릎과 멤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아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멤버들이. 솔직히 형 솔직히 할 말 없죠 이거. 아 나 할 말 있어요. 아 뭡니까? 솔직히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신발장에 신발 좀 넣읍시다. 아, 누가? 나 버려본다. 누구야? 누구야? 남준이야. 멈추고 아니에요? 너도 있는가 보냐? 저의 누릅니다. 아, 예. 신발장 나 버려본다. 아, 좀 잘 넣을게요. 넣기는 하는데 가끔 넣어서 문제예요. 네. 또 뭐 부탁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뭐 집중 좀 하자. 와 집중한다. 와 네가 하고 있는 게 집중이면 내가 하는 건 집중이다. 우리 집중한다. 와 집중 곱하기 3이다. 시간 집중합시다. 집중이 문제가 아니야 능력 문제지. 혹시 재혁 씨 제가 이마 할 때 제 표정 보신 적 있어요? 그 턱이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알아.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뭐 방송 나갈 때는 이제 뭐 컴백을 하고 나섰지만 그 컴백 준비잖아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나 제일 중요한 거. 나 이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다쳐버리면 형 그래. 형. 형도요. 아 그래. 니 조심하세요. 다들 다치지 말고 좀 건강하게 컴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 건강이 먼저다. 다음 질문.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멤버가 있다면? 오. 솔직히 이거는 와, 이 질문도 약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솔직하게 뭐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있었던 멤버가 이제 슈가 형이랑 이제 RM 친구였으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제 랩 시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그리고 도움이 된 멤버 중 두 명이고. 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한테 가장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민이는 굉장히 완벽한 이런 걸 너 처음 듣는 무대에서 많이 완벽한 친구예요. 근데 진짜 멋있죠.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할까. 저는 그런 지민이를 보면서 남준이와 구석탱이에서 춤 연습을 합니다. 와. 힘들 때마다 지민이를 다시 한번 봐요. 그때도 이야. 지민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거든요. 일단 저 친구들은 한번 할 거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똑같은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어느 누구에게 영감을 안 받았겠습니까?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방탄은 사실 이 한 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요. 맞아. 특히 막 저는 막 그 생각 지금 뭐 지민이가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나요. 지민이가 그때 뭐 콘서트 중간에 그 나왔잖아요 보너스 이제 그게 뭐 음을 하나 틀렸다고 음이트가 나갔다고 그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저도 막 되게 그렇거든요. 아 뭐 얼마나 또 제가 또 저런 거 신경 쓰는 애인데 또 얼마나 상심이 클까 이러면서 그 영향을 엄청 받아요 무대할 때 저도. 그래서 되게 좀 한 사람의 컨디션이나 그때 되게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팀이지만 위험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공감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막 누구 한 명을 그렇게 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였습니다. 누구예요? 네.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네.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온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죠? 왜 무서워? 진영이? 슈가야. 진짜로? 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왜 상상 못해? 왠지 알려줄까? 난 너한테 메시지를 5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글. 진짜 뭐죠? 예상도 못했었고. 오, 야 진짜. 네. 예. 근데 중간만은 다 이제 승리하고 맨 끝말이 전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네. 처음 들었어요. 하지마! 하지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무 목마다 이거 원통이 아, 기적을 이렇게 나간다. 하나 나오고 있어. 하나 나오고 있어. 하나 나오고 있어. 방탄 패시. 진짜 한 10분 동안 울었다. 어, 진짜 10분 동안 울었어. 와, 나 수강한테 사랑한다 그런 적 있나? 야, 나도 없어. 난 제일 길게 형이...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고야. 안 하자야. 아, 수강 그러면 안 하는데. 야, 야, 한 잔 해야겠네. 야, 눈이다. 우리 중에서 내가 근데, 네가 제일 성공한 짜야. 네, 그날 두 명한테 보였어. 바로 접니다. 마지막 사랑한다였어요. 오 진짜? 야 진짜 미쳐놓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멋있어. 어 부럽다. 너무 민망하다. 진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보여주라. 형님 형 사랑합니다. 저거요 문자 저도 받고 싶은데요. 뭐? 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끝나고 나 어필하다 사랑한다 한 문자 보내고 힘들어. 나 어필이 절 받고 싶나? 절 받고 싶어. 나도 전혀. 와 윤기야 형 많은 거 안 바랬다. 나도 절 받고 싶다 수강한테. 다른 거 필요 없다. 열 글자만 보내주라 열 글자만. 아 복사 부처럽기도 좋다. 아 모르겠다. 아 진짜 감동이다. 아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몰랐었다. 아, 왜 이렇게 내가 고맙지? 아 민망해. 자. 아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귀엽다 저 형님 진짜. 사회생활 5년 차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모토. 인생의 모토. 인생의 모토. 저는 뭐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자. 와 좋아요. 그게 제 모토예요. 나랑 비슷하네. 네. 저는 공부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해요. 네.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냥 인간은 평생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맞아. 내가 그 순간에 요걸 했으면 뭔가 선택과 후회 반복이. 뭔가 되게 나아졌을 것 같아. 힘든 것도 없고 막 평범하게 막 이런 거 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근데 절대 아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셀럽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인생이다.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살자. 오, 형담자. 네, 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제가 항상 밝게 이끌라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가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 그래도 밝게 가고 싶은데. 그래도 형 덕분에 얼마나 저희가 밝게 가는지. 그쵸. 아, 형 역할이 커요. 진짜요. 진짜. 진짜. 근데 그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 게 형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마다 형 모토가 그거인 만큼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많잖아요, 형이. 근데 형 덕분에 우리가 되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나는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오글거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나 그거 어느 때 제때 느꼈냐면 아는 형님 때 형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 형님들이랑 굉장히 좀 편해졌었어요. 5분부터 했지 않냐. 그래, 형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막 생각해가지고 실수할까봐. 근데 형이 되게 이렇게 약간 말투 막 재밌게 해줬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우와! 네. 이것 때문에 저 기분 좋아요. 조승과 호동 형님, 승훈 형님, 아 쟤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사이가 엄청 좋았지 그날. 네, 되게 사이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아니 진짜 2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애들이 그 조그만 세트장이 되게 무섭더라고. 아,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나 예능을 있구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네, 진영 덕분에 정말 그날은 되게 나 너무 고마워. 나 한번 쳐 진영. 다음 질문 뭐가 올까요 형님?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오~ 아, 나 슈가 형이 사랑한다 들으면 힘날 것 같아요. 진짜? 어 지민아 예? 사랑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뜨거운 거는 너무 좋아. 아 이 기분 나 이거 빈말이라도 약간 소름 돋기가 나고 나는 이 형이 문자를 보냈을 때 이 형의 목소리로 어떻게 얘기했을까 되게 상상 많이 했지. 형 음성으로 보여요. 그러면 문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톤은 아니거든. 사랑한다. 이건 아닌데. 뭐였어? 사랑한다. 약간 이런. 약간 글이 좀 슬프긴 했지. 네. 와 진짜 근데. 장문이었어요? 형. 장문이었어. 와. 한 20줄 넘은 거 같아요. 와 전체 보기 눌러야 됐나요? 이제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와. 힘들어 보이는데. 야 20줄이면 슈가 형이 나한테 7년 동안 보낸 톡보다 더 긴 거 같아. 야, 난 여태 다섯 번 왔다니까. 사람을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아, 나는 1, 2월 가족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거는 그거였어요. 네가 당장 안 좋은 다니든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네가 뭐 그 데뷔 안 하고 네 빚든 그냥 똑같은 그냥 가족이고 그냥 사람이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아 나도 분명히 뭐 방탄소년단의 휴가도 휴가지만 아 나도 내 삶을 되게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그게 있고 나 항상 그게 되게 불안했었거든. 되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뭐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내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 형이 요즘 글 쓰더라고. 아야 내가 이거 데뷔할 것 같아. 내가 형 책 쓰면 진짜 나 바로 잡는다. 내가 썼던 말이 그랬어. 잠이 바로 잡혀. 내가 그 인터뷰할 때 썼던 글인데 추락은 두려우나 착륙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 어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 아 많이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 되게 나 완전히 모르잖아. 되게 완전 100% 이해했어.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사그라들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나도 난 거고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음악하시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당시에 제가 랩몬이었으니까 랩몬스터가 망한다고 김남준이 망하는 게 아니야. 아, 맞아. 물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걸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일이 끝난다고 해서 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 너무 동일시하지 마라. 그래서 그 후로 되게 저도 그 말을 위로 삼고 되게 저 혼자서 좀 이렇게 읽는 법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가끔 동기화가 돼. 아 되죠. 무대에 있다 보면 그 한두동을 들으면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남준이 형이 방금 한 말을 나는 어디서 막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 일본 스케줄 상영을 나갔을 때 그 얘기를 스태프들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 요즘은 또 저 한 번 또 스태프들한테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좀 거기 한 번 빠지면 좀 못 태어나는 스타일인데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치. 너무 아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그런 거 같아요. 다음 뽑았어요? 다음 부분?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없었던 아, 사람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야 이거 네, 없을 수가 없지. 이거. 아 이거 슬럼프 이겨나가는 방법은 진짜 추운데 가면 되는 거 같아요. 뭐?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때가 체감 온도 영하 27도 아, 날씨였어요. 그때 제가 밖에 3시간 있었거든요. 그때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시간 있었는데 아니 너무 추우면 이게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아 식단은 또 이게 추운데 안 생각해. 저렇게 극복하는 처음 봤어. 보통 아 슬럼프가 오면 쉬어요 뭐 이렇게 좀 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랬는데 저는 슬럼프가 오면 추운데까요? 그러니까 그거 네,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좀 뭔가의 슬럼프를 가졌을 때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맞아.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방금 아 오히려 그 슬럼프 이기려고 해. 어, 강자네. 아 진짜 어떡해. 어떻게 봐. 아 그냥 이게 저는 이게 슬럼프라고 하면 뭐 어떤 슬럼프라고 막 딱 말하기가 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실력적인 부분에서 슬럼프가 온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렇죠. 보통은 네. 슬럼프가 그쪽에서 오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 해서 아, 그걸 그냥 이어버리려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 매번 근데, 그렇게 할 수 근데 난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거지 진짜 무언가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멤버들이 도와줄 때 제일 힘이 된다 얘기해줄 때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없었을 때가 약간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 일단 시간이 답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next question. 자 다음입니다.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수를 네 개 본다면 몇 점인가요? 유경 잘하고 있나? 내가 봤을 때 사랑한다 보냈을 때 이미 100점인데 와 150점 나는 이제 사람 성향이 나는 되게 나를 낮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나의 내가 이만큼 해볼게 내가 이만큼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런 걸 수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저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생에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80점 제일 드립니다. 둘 중 거 아니에요 형 지금? 나 한 98점 이렇게 주고 95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춤 같은 부분을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자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노멀드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10시간씩 한 달을 넘게 두 달을 넘게 연습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 주자. 아, 그 후하게 주는 거 같아요? 나 전체적인 점수보다는 그 노력의 점수를 준 거지. 아, 저는 뭐 전 딱 70점 못 봐요, 70점. 그리고 저는 제가 70점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머지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제가 한 70점 정도만 하는 게 스스로도 그렇고 그냥 좀 덜 힘들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냥 맞는 길이구나.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좀 몰아세우지도 말고 너무 좀 이렇게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한 70점 정도만 열심히 해라. 거기서 안 떨어지기만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딱 70점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위구. 여기 보면 와 위구 진짜 멀어 보인다. 위구 태태씨 이거 만화에 나올 것 같아. 뭐 이게 위구. 솔직히 저는 10점이야. 아 10점짜리 100점 맞지. 동생 키운 적 없다. 10점 만점에 10점 맞아. 더 많이 멋진 사람이 더 지금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될 거라고. 멋진 사람이 뭔데요? 여러 방면으로 뭔가 해결책을 알아서 스스로 찾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책을 한번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적인 사람이 됐다. 주체적인 사람. 그런 거네. 10점과 80점은 이 아, 네. 완전 넓히기가 아닌가요? 하나 50점으로 하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 저는 제 인생 그리고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비유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을 때 되게 만족하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저는 항상 80점이었어요. 네. 80점 맞았으면 와 잘했다 라는 그런 기준이 항상 있어요. 사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100점이란 게 참 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리고 100점도 못 맞았었고 나 태어나서 100점 받아본 적 없어. 나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100점 받아본 적 남편 있나봐. 남편 있나봐. 남편 있지. 남편 있으니까 올백? 올백? 아니 그냥 100점. 그냥 100점. 과목 하나 100점? 어. 아 뭐 체육 이런 거 빼고 형은 100점 못 맞아봤는데 4점은 맞아봤어. 나는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 중고등학교 때 음악 점수 50점 이상 넘었거든. 아 진짜요? 그거 저도요. 아 근데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표고해야 되잖아. 진심 느끼고 단서만 잘 배우면 평소 이런 거야. 아니 근데 막 다 알고 있는 거다. 아니 막 가창 막 이런 거 있잖아. 음표 뭐 4분 음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몰라요. 하나도. 네 저도 하여튼 80점. 와 제요. 만족하고. 제가 해줄게. 어, 내가 지금 여기 세 명 했어요. 너희들밖에 없다. 왜? 아니. 지민이? 아, 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이렇게 안 재고 싶은 것 같아요. 점수 재면 자꾸 거기에 좀 연연하게 되는 거. 우리가 점수를 매겨주죠. 네. 그 100점이야. 운이점. 호공 만점. 호공 만점. 지민이 지금 목에 있는 점. 아, 그건 아니었나. 제이홉이 5점이네, 진짜. 와, 좋아. 80점에서 5점 됐어. 와, 생각하고 있었어. 다행이다. 제이홉이 고맙다. 지민이도 하고 그래. 자, 끝났네. 지민이는? 나 오늘 전국이 몽고 만점으로 정리됐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뭐 내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또 점수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할 때 뻔하니까. 아니 안 할게요. 안 할 건데? 아니, 그래도 안 할게요. 이유는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솔직히 뭐 제 인생의 삶에 점수를 매기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얘가 어른인 것 같아. 얘가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래요. 그냥 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면 됐지. 왜 굳이 제 인생에 점수를 매겨야 되나? 그래. 아미들과 함께한 지 6년째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그렇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진짜 그냥 지금 이 삶을 돌리는데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우리를 서포팅해주고 정말 우리를 너무 지지하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에이, 형이 너무 잘 얘기했는데 저도 딱 이유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삼청동에서 피규어를 하나 사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파신 분이 이제 40살도 넘으신 이제 아저씨이신데 저한테 저를 이제 차로 강남으로 데려다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한데 도대체 무대에서 그 함성을 들으면 무슨 기분이에요? 그냥 물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대 뒤에서 무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를 반복해요.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뭐 하고 있는 게 뭘까?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미들 함성을 들으면 누가 내 대신 내가 살아있는 이유랑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를 내 영혼을 쟤다 끄집어내가지고 옆에다 내 아바타를 만들어준 다음에 야 똑바로 봐봐 너 지금 살아있어 라고 대신 얘기해주는 거예요. 제 영혼을 다 끄집어내서 똑같은 제 하나의 자아를 옆에다 구체화 시켜주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는 사람들 함성 소리를 들으면은 아 나 태어나길 잘했다 딱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들 시기에 서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악도 들어야 의미가 있고 책도 누가 봐야 쓰는 거고 뭐 너무 당연한 말들이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모든 뭐 나머지 사람들 뭐 할 말이 없네요. 좋죠. 왜냐면 제가 올해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딱 골든 디스크 할 때였던 것 같아요. 1월 11일. 네. 그때 한참 인터뷰할 때도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더니 팬분들이 많이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골디 딱 할 때 무대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형이 딱 상을 받을 때 그 얘기들을 다 해주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저거지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였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낯간지러우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상 소감 자리를 빌려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뭐 너한테? 그런가? 네. 나오지. 그 와중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힘든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모범이 제 자신을 혼자서 이제 형이 컴퓨터로 막 노래를 막 찾아 듣다가 우리 영상을 진짜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다 우리 무대하는 거, 우리 노래, 우리 춤추는 막 찾아보다가 거기 영상 중에 팬분들이 떼창해 주신 영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영포레버 떼창한 영상이 있다가 엄청 울었었어요. 왜 딴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유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마 더 하시고 싶은데 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야. 이거 하면 이제 끝나. 아 정말요? 와 나 지금 나 이 단어 보자마자 나는 되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국아 행복이 뭐고?
와. 와. 함께라면 웃을 수 있다. 좋아. 행복이 뭔데? 행복은 맞았다 하면서. 모르겠어 사실. 일단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안 돼요. 그냥 막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우리끼리 있고 우리가 콘서트 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었고 뭐 지금은 그 행복의 범위가 좁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행복은 무엇일까 이제 내가 수상소감 때도 그렇고 행복에 대해서 한 근 한 6개월 동안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 행복. 근데 진짜 뭐라고 이렇게 확답을 짓고 아 이게 행복입니다. 저 이렇게 해서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게의 단어가 아닌 것 같아. 행복이라는 건데 내가 다 지나봐야 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행복했었는지 아닌지. 저는 행복이 너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신성화됐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나는 진짜 언어적으로 행복이라니 행복이 차라리 순우리말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한자잖아 행복이. 어려워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김하온 씨의 가사를 인용하고 싶어요. 행복이란 어디에도 없으면 어디에나 있다. 맞아. 진짜 행복이 뭡니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이 뭐랄까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것? 왜냐면 사람은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행복할 때 우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웃을 때 행복하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행복하기 위해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자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예요. 저는 행복이란 건 약간 잘 울 수도 있는 거 이라고 생각해요. 성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사람 정말 다르지. 사람마다 사실 다르지. 이게 뭐 슬프다고 울지만은 않지. 정말 기쁠 때도 따지고 보면 저희가 많이 울 때. 그쵸. 이제 뭐 콘서트만 할 때도 얼마나 기쁘겠죠. 수많은 그 관객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환호를 받고 이런 게 얼마나 기쁘고 뭔가 이 오는 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우는 그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행복해서 우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행복은 신우다입니다. 왜요? 화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연예인이고 이제 카메라에 비춰서 살다 보니까 그냥 분명히 되게 뭔가 가리는 거, 꾸미는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몰라 나는 진짜 일단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뭔가 이렇게 막 나를 더 포장하고 이런 거. 근데 진짜 우리가 울고 막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그때의 진심인 거지. 아니 형, 형아 행복이 뭐고? 행복이야? 행복 뭐고? 행복은 이제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그냥 저는 그거를 펜션 가서 느꼈어요. 정말 그 순간 이틀 동안만큼은 진짜 아무 걱정도 안 들고 불안한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게 웃는 날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더 힘낼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우리가 같이 놀러 갔던 것 덕분이고 그래서 되게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야 여행 자주 가자. 그럼 가자. 다음 달에 갈까? 자 마지막 문배 한번 할까요 여행이? 예 건강 하고 오늘 진영이랑 정국이가 한마디 하자. 마치 형과 막내가 한마디 하고. 네 진영 한마디 하고 하고 막내 한마디 하고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랄까 우리끼리 이렇게 속 이야기 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종종 뭐 해외 투어를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놀러 가든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드세요. 자, 네, 자. 먼 미래.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보며 웃을 수 있기를. 방탄의 시간!